안녕하세요, 유은님들. 해맑은 내 이사 잘 마쳤고요. 앞으로 다육이가 살게 될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단지 내에 사는 길고양이가 잘 왔다며 너무도 친근하게 저희를 맞아주네요. 이사 온 집에 테라스가 있어서 다육이들은 이곳에서 햇빛 잘 받으며 지낼 거고요. 다육이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아직 구상 중이어서 테라스 난간과 철제 선반에 일단 올려두었고요. 이사 오며 찢어진 알로카시아의 잎은 새순이 나오며 회복할 거예요. 이사 오며 엎어진 다육이 화분도 다시 심어주었어요. 화엽도 떼어주고요. 늘 베란다 안에서 지내다가 햇빛을 본 까라솔의 잎 테두리에 빨간 띠가 둘러지고요. 푸르딩딩했던 분홍 용월도 분홍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용과 프리티도 붉은 옷을 입고 있고요.
정야의 입끝도 빨간 손톱이 되었네요. 아가집시도 붉은 기운을 보여주고요. 아흑무도 핑크빛 테두리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아흑무 잎은 벌써 벌레들의 화장실이 되었네요. 햇빛을 좋아하는 축전은 또다시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반면 강한 햇빛이 싫은 하워시아 아이들은 잎의 색이 갈색으로 탁해지고 있어요. 햇빛이 싫은 보초금과 옥추사는 난간 아래에 그늘로 옮겨주었고요. 햇빛 잘 드는 테라스에서 지내는 다육이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